헝그리의 TV 오레벨. 오레벨이에요? 가입 조건이 있나? 기사단 레벨 수라 즉시 가입을 해버릴까? 그냥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? 어때요? 즉시 가입. 즉시 가입. 네, 길드 가입하셨다가 탈퇴하셔도 돼요. 더 이상 길드원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아니요. 모집해야지. 봅시다. 이렇게 길드원이 있고요. 저희 건물, 길드 병영이 있습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멘붕이 왔었잖아요. 어? 나 분명히 초월된 캐릭터, 진화된 캐릭터 데리고 왔는데 왜 바로 죽지 했는데 제가 그때 그 병영, 우리 병사들을 안 데려가서 제가 졌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이를 악물고 네, 이렇게 좀 열어놨어요. 다 이렇게 열어놨어요, 여러분. 오크는 안 열었어요. 오크는 별로, 오크 왜 이렇게 정이 안 갈까요? 오크 별로. 오크 왜 이렇게 정이 안 가요, 여러분? 길드 관리 그러면 힘드실 텐데 우선 몇 명만 좀 더 받고 나중에 닫도록 하죠. 현명하다. 그쵸? 와, 오크는 진짜 오크는 별로 열고 싶지 않았어. 인간 병영은 이 교관이 있습니다. 이 교관, 그 모든 그 종족, 네 가지 종족별로 교관이 있는데 저는 언데드 덱을 사용하고 있잖아요. 마침 암제가 교관이라서 제가 초월, 2초월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플러스 끝에서 두 번째 제가 플러스까지 연 거 보이시죠? 이게 초월을 한 만큼 열리는 거예요. 근데 제가 3초월을 하면 이걸 끝까지 열 수 있겠죠. 네, 그쵸? 잠깐 이거 제가 다이아 막 쓰면 안 되는데 지금 방송을 위해서 이거를 지금 고속훈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고속훈련 해도 뭐 이렇게 빨리 안 늘어나. 아, 이거 뭐야? 엘프는 제가 그 진화한 그 지난번에 그 오공을 진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네, 이렇게 여기까지 두 번째 칸까지 열린 거를 확인할 수 있죠? 이렇게 예쁜 차 하나를 볼 수 있는 헝그리의 TV! 구독!